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문 뉴스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땡문 뉴스를 지향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70.1%, 예, 그러나 반면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예,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두달 안에 뭔가 이뤄낼 것 같이 하더니 예, 두달 안에 뭔가 이뤄내긴 했네요. 예, 꼴찌 달리고 있어요. 예. 심지어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도 지고 있죠. 예,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게도 사실상 국민의당이 지고 있다는 것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존재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땡문 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이유는 어디서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고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탈권위적인 서민지향적인 행보,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계속 조중동에서는 적폐청산을 굉장히 이제 반기를 들면서 국민들에게 자꾸 적폐청산, 적폐청산이 뭐 과거 지향적이고 대한민국 뭐 경제의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이 꼭 1, 2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참 이런 부정평가가 정말 얼마 안 돼요. 매우 잘함 46%, 잘하는 편임 24.1%. 예, 이래서.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8.2%, 정의당이 5%, 국민의당은 지금 5.3%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여러분들 지지율을 보니까 97%인가 8%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97%인가 8%래서 지금 100% 박스권에 갇혀 있어갖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갖고,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 안철수의 어떤 지금 어떤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이런 모색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안철수는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왜 안철수는 호남에서 아예 민주당이 70몇 프로예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 지지율도 70몇 프로를 갖고 있더라고. 안철수는 진짜 번지수를 잘못 찾았거든요. 계속 안철수가 사실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문연대거든요. 반문연대. 그렇죠? 반문연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안철수가 나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97% 8%가 나오는데 걷다가 대고 반문연대를 하려고 지랄하니 그 지지율이 나오겠어?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기초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 맡아갖고 당을 망쳐놓는 거야, 지금 사실.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97% 8% 나오는데 걷다가 대고 반문연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당연히 그 지지율이 안 나오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게도 뒤지고 있고 바른정당과 동률이라고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72%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예,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과거 예, 우리 유원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과거 취임 6개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예, 지지율은 어땠나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이런 좀 놀라운 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취임 6개월 지지율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지지율이 73%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29%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언론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줬죠. 예, 조중동을. 그쵸? 예, 오늘 여러분들, 이명박은 이따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명박이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운 사실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홍종학 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홍종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어떤 국회에서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채택이 불발됐다는 것은 왜 불발됐나라고 봤더니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국민의당의 변명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지금 청문위원들이 딱 모였는데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니까 국민의당의 변명이 뭐냐면 어느 한 당도 불참할 시에는 이거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아니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임은 자유한국당을 들어오라 그러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문보고서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수 없다라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면서 오늘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국회를 뭐 또다시 뭐 장애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예산정국이 그죠? 예산정국 그리고 감사원장 후보자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제 표대결 한두개 정도 남아 있고 예산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홍종학 만약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다 그래갖고 장관 임명 안 하면 걔네가 예산안 순순히 협조해주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걔네들이 순순히 동조해줄까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리고 홍종학 장관은 국민들이 예,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예, 모두 박수를 쳐줄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반문연대를 통해서 저 적폐청산을 방해할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무조건 예산안이나 그것들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고유의 권한, 장관 임명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유일하게 정의당에서 홍종학 임명은 문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약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책적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래갖고 정의당은 홍종학 장관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문재인 정부 들어왔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정의당이 반대를 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낙마를 했거든요.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이런 발언들은 홍종학 장관을 임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홍종학 장관의 의혹이 다 해소되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하는 게, 야, 무슨 36억짜리 빌딩 증여받으면서 누가 세금을 11억 내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아무리 민주 시민들도 최대한 세금 안 날라고 세무사들 알아보고 다 그런 거거든. 나 같아도 그렇게 많이 안 내. 진짜 많이 낸 거거든. 야, 이재용이 2조 증여받으면서 16억 세금 냈어. 어? 그 정말 세금 많이 낸 거거든. 야, 거기에 난 진짜 여러분들, 야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반말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반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혼잣말이에요. 야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자유한국당에서 질문하는 인간들 들켜보면, 어? 자유한국당에 그 질문하는 인간들 들켜보면 홍종학 장관보다 깨끗한 인간 있을까? 어? 나 진짜, 어? 어따 대고 그딴 것들이 와갖고, 어? 아유, 진짜. 그쵸? 야, 오늘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방문진에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조만간 여러분들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 2398님 구독 고맙고요. 김장겸이가 떠나면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아주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회의만 통과가 딱 되니까 김장겸이가 이게 나라냐라 그랬어요. 김장겸 방문제 회의만 통과 직후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해요. 여태까지 이 MBC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김제철로 시작해갖고 지금 김장겸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그 취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참, 기자와 PD들이, 샌드위치 만들고, 요리 배우고, 그런 교육을 받고, 정말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 수모적인 거거든. 그런 짓을 지네가 했는데, 이제 와서 김장겸이가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김장겸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김장겸의 저런 말은 뭐냐면요,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시죠. 저런 그 김장겸이나 저런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야 될게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누군가들 어떤 집단들에게는 살기 좋은 시대였다는 거야. 그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에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국민들이 모여갖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그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도 그 정권이 살기 좋고 편한 그런 인간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들, 그 기득권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기득권들이 정말로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그런 정부에서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나. 그러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는 그들은 부정부패에 만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에는 좀먼 사람들이니까 살기가 힘들겠죠. 네, 국민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김장겸 해임, MBC 정상화를 위한 긴급 구제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김장겸 해임으로 MBC가 정상화를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의 또 빅뉴스는 유승민.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유승민은 오늘 전당대회까지 버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이런 발언을 해요. 오늘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상대할 창구 따로 만들겠다. 이건 뭐냐면요. 유승민이가 사실 이제 원내 교섭단체에서 사실 이제 국회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11석의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유승민이 사실상 어떤 국회 교섭단체의 어떤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마디로 소수 정당의 대표가 됐는데,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겠다 이 발언을 한마디로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뭐 갖고 한마디로 보수 대통합의 창구를 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추가 탈당을 막겠다는 지금 유승민의 어떻게 보면 한 달짜리 당에 쪼개지는 거를 한달 동안만 지금 추가 탈당자들을 좀 묶어놓는 효과밖에 안 돼서, 유승민은 지금 당대표를 잡았지만 다음 달 중순 되면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누구보다도 유승민이
당선되니까 가장 기뻐했겠죠. 그래서 정책 연대 발전 되길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말에 여러분들의 온 관심은 MB의 출국이었죠. 바레인 출국이었는데 그 MB가 공항에서 여러분들 오늘 다그 발언하는 걸 보면 뭐 국론 분열 그리고 뭐 지금 뭐이 시기에 어떤 그뭐 국론 분열이나 정치 보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주 주말에 가장 전 세계에서 욕을 많이 먹었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1번 다급해진 이명박 스스로 범죄 고백한 꼴이다라는 저는 논평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명박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아주 지금 밝혀지는 게 이명박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 친이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직결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래서 유승민이가 지금 생각할 때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또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MB가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여러분들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 MB가 한 얘기들 중에 또 어이없는 게 있죠. MB, 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선 때 박근혜 안 도왔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박근혜가 자기도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내가 요즘 딱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두 명이 두드러진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둘다 유체이탈을 잘해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명 박근혜라고 하면서 이명박을 하나의 몸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둘은 허구한 날 유체이탈을 잘해요. 남 얘기하듯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MB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하던 이재호. 한몇 개월 전에는 MB를 수사라는가 점점 어떤 그 시작이 될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라고 발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하기 싫어 이명박 씨가 출국하는 날 어떤 그 기자회견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메시지를 어떤 공항에서 전달할 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무슨 MB가 잡범이냐, 동네 잡범이냐, 없는 죄로 잡아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동네 잡범이지 뭘. 지 중국집, 대통령이면서, 서울시장이면서 주가 조작을 하고, 뭐 도곡동에 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초동 빌딩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국집 잘 된다고. 그 동네 양아치지, 그거 하는 짓이. 꼼꼼하신 각하. 장사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쫓아내고. 그 진짜 하는 짓이 그 동네 잡범보다도 못하지. 그러면서 MB를 잡아간다고 하면 가만 있겠냐. 저항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항해. 저항하고 바레인도 갔다 와. 갔다 오는 동안 우리는 검찰 들어갈 상 차려 놓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야 근데 나 특이한 게 있더라고. 안철수가 한마디 했어. 맨날 안철수는 MB의 아바타입니까? 막그 떠들더니 안철수도 MB 욕안 한다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MB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 부끄러움을 모른다. 현직 대통령도 법을 어기는 처벌받는 세상이다. 이거 뭐야? 얘는 다 좋은데 MB 욕하는 척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어. 뭔지 알지? 문재인을 또깐 거지. 현직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물론 박근혜를 얘기하고 싶었겠지. 현직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현직 대통령도 내가 보면 정말 문재인을 향해서 욕을 하고 싶었는데 하도
제가 NBA 아바타입니까? NBA 아바타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번에 MB 욕한번 했어요. 저는 MB가, 이명박이가, 인천공항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딴게 아니라, 야, 아직도 얘는 국민들을 진짜 쫄로 보는구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구나. 저런 발언들을 보면. 그치? 여러분들 차라리, 그때는 나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나는 MB는 지금 저항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정도의, 여러분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공작을 가담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런 공작 정치를 했는데, 저는 MB가 아직까지 진짜 감방에 가봐야지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거 국민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지, 박근혜 탄핵되는 모습을 보면서 MB가 느낀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참.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명박, 당신 갈 곳은 바레인이 아니라 박근혜 옆. 네. 오늘 데일리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급해진 이명박 스스로 범죄 고백한 꼴이다. 이명박 지시에 친이계 자유당 직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따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이명박이의 어떤 그 두바이 아니 그 바레인 출국 전 메시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명박이가 국론 분열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어요? 정치 보복이라는 말쓸 자격이 있어요? 진짜로? 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종북 좌파를 공격해라. 지가 국민들을 누구보다도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 껴안고 갈 생각을 하고, 우리 편, 니네 편, 나는 장본인이 이명박이죠. 그치? 지가 국민을 상대로 우리 편, 니네 편을 따진 게 이게 대통령이에요? 응? 어? 정말 누구보다도 국민을 분열시킨 건 이명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이명박이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그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국정원과 검찰이 논두렁 실체도 없는 논두렁 시계를 국정원의 조작과 검찰의 공조로 만들어내 이런 게 여러분들 정치 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웃긴 것은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이가 노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자기를 동일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 정권의 어떤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연루가 돼서 검찰 그 서거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사실상 지난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임에도 불구한데 니들이 지금 나를 캐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인데 이거는 씨드 맥히지 않죠. 예, 씨드 맥히지 않는데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은 정치 보복이라는 그리고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김관진 장관을 군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 채용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선발해서 배제하고 우리 편을 뽑아라. 이거는 정말 이명박이는 지가 했는 것도 알 텐데, 응? 여러분들 그러면 저걸 아셔야 돼요. 김관진이가 왜 검찰에서 이명박이 지시에 의해서 일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검찰에서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의 문서,
어떤 그 청와대 회의록이 발견된 거야. 한마디로 그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회의록이 검찰에서 쥐고 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김관진이가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명박이가 시켰다고 하는 게그 문서가 뭐였냐면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그 회의록이 있었던 거야. 그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버사령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고 뭐그 호남인들을 배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문서가 딱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청와대와 사이버사령부와의 어떤 그 같이 회의를 한 건데 이것도 부정할 거냐고 하니까 더 이상 김관진이가 부정을 못 해갖고 발설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보면요, 조중동이 계속 지금 1년에 이명박에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되게 많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걸 보셔야 돼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 우리 사회에서 이명박근혜와 같이 기생했던 자들, 이명박만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조중동 누구보다도 혜택을 많이 본 인간들이잖아. 당연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9년 동안 기생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호의호식했던 인간들이 전반적인 이명박만의 어떤 그 저항이 아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만했던 인간들, 결국은 같이 동시에 이거는 지금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고, 한마디로 그 뿌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명박근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명박근혜의 9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적폐를 만들었던 해방 이후에 그 친일파들부터 시작해갖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사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이 적폐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죠. 그치?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건 인정하죠. 우리가 이명박근혜 단지 9년의 적폐만으로 지금 이들이 저항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사실 이 친일 독재 어떤 이 부역자들의 그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뿌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깊고 탄탄하고 민주 진보 세력들보다 굉장히 더욱더 자기네들의 어떤 그 라인들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이 관료 사회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사실상 뭐 박근혜 정권과 삼성의 유착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삼성이나 현대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자력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하에 어떤 이 한마디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아직도 비정규직 그리고 어떤 노동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2의 반민특위를 한다는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 참 국민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도 반민특위가 오히려 저 친일파들에게 습격당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했고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몇번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어요. 그쵸? 이승만 정부에서의 우리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반민특위도 실패했죠.
그들이 그때도 친일파들의 힘이 더 셌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저항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친일 독재 부역자들이 죽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와 그 힘이 엄청났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사학법이나 어떤 그 국가보안법 이런 법들을 개혁을 하려고 할때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사실상 한 발짝 후퇴할 때 그때가 가장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을 믿고 뽑았던 지지자들이 마음은 하나였어.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으로 얼마든지 사학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몸에 배인 그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했고 아무리 그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우리와 정치적인 뜻이 맞지 않는다 그래도 대통령의 힘으로 저들을 눌러버린다든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는 할수 없다라는 이런 철저한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결국은 저들을 한바 대한민국 친일 부역자들이나 독재의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유린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안 지키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부정부패 그리고 이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거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사실상 보수의 공격을 받고 진보의 공격도 받았었거든. 한마디 양쪽 다 공격을 받았던 시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였지. 그 당시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보안법 때로는 그 사학법 개정에 우리가 오히려 그 싸워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그런 것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걷다가 되고 무슨 자유 그 당시 뭐니 한나라당과 무슨 연정 소리나 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민주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게 제대로 대통령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진보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대통령이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되게 많았다고. 노무현을 할수 있겠다. 밀어붙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정말 그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특별법이나 어떤 것들을 제정해갖고, 얼마든지 그 국민들의 요구는 저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그리고 친일 부역자들, 독재 부역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랬는데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그 개혁적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후퇴하면서 사실 그 저항에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연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다 등을 돌려버렸거든. 그러면서 사실상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조중종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경제 망쳐먹은 대통령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서 사실 이명박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아직도 아쉬운 게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목소리 뭉개버리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저들을 어느 정도 작사를 내놓을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는 주고받는 거다라는 인식,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저들의 목소리도 들어줬단 말이야. 그치? 응? 저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자유한국당 그 당시 한나라당 목소리를 들을 게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너무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진보와 보수에게 동시에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노사마드를 어떻게 하다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노사모를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보셨을 거예요. 노사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노사모한테, 자기를 대통령 뽑아 밀어준 노사모한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노사모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통령님 잘하나 못하나 감시할 겁니다. 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 감시하지 마시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같이 여러분들 이니 마음대로 다 해. 그러니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시민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잘하나 감시할 겁니다라고 그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집권했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을 거라는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개혁이 왜 힘드냐? 그동안에 그 쌓여있던 그힘 있는 자들을 사실상 끌어내려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게왜 힘드냐면 개발은 쉬워요. 없는 거에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개혁은 왜 힘드냐? 기존에 갖고 있던 그들의 어떤 인프라들, 그들의 인맥, 그리고 혈연, 지연, 이런 수많은 권력 구조, 대한민국 70년 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권력 구조는 어마어마하거든. 언론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그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조중동 프레임에 결국은 진보 진영까지 외면을 하면서 쓸쓸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집권 말기에는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런 학습 효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500만이라는 추모 물결이 있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파 울었죠. 내가 외면했던 대통령이 저런, 야,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눈물을 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보면요, 집권할 때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보다도 서거하신 이후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남기신 분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지금의 탄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자리가 이제는 너무,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자리를 누군가 내 마음속에 메꿔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위안을 저는 그 느꼈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연민과 그리움, 그런 것들이 문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이 사람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강한 여러분들의 결집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는 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저는 좀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명박 얘기하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흘러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이명박을 어떤 그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여러분들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의
어떤 그 언론의 공격이 너무 MB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 경향신문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MB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작심반격이란 타이틀을 뽑았고요. 국민일보 적폐청산 정치보복 의심 MB의 반격 동아일보 문정부의 정치보복 MB 적폐청산 비판 서울신문 MB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반발 전부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MB가 느낄 정도로 모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이명박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일보, 한겨레는 뭐라 그러냐. 한국일보는 뭐라 그러냐. MB 적폐청산은 감정풀이 정치보복 발끈.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계속 MB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계속 이런 기사를 왜 쏟아내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왜 계속 이런 기사를 왜 쏟아낼까요? 조중동이 왜 단지 적폐청산 방해? 맞죠. 뭐냐면요. 적폐청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직도 적폐청산이냐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1년 내내 적폐청산만 할래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지겹다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얘네가 지금 노리는 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 지네가 생각해도 적폐청산 아무것도 아직 시작한 것도 없거든. 안 그래? 박근혜가 정식 재판을 1심이 끝난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 1심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밑에 따까리들만 형이 확정돼 갖고 몇명 들어가 있고 사실 적폐청산은 지금 시작인데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직도 적폐청산이야.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지겹겠지.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그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빨리 적폐청산을 아직도 하냐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기사들을 생산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것 같고 뭐 MB의 악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말씀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면 MB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공항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자회견이거든? 그렇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지금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MB 구속을 외치고 있는데, 굳이 출국장에서 한마디 안 해도 되거든? 그렇잖아. 굳이 한마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MB가 간단한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MB가 되게 다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지가 스스로가 김관진 구속 이후에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타이밍을 봐야 돼. 김관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이후에 MB가 자기의 입장을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스스로가 느끼는 거지. 김관진까지. 어떻게 보면 턱 밑까지 왔잖아. 김관진 다음엔 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가 누구보다도 그 다음 타켓은 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그 공항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했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치.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 그 프레임으로 뭐간 거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MB가 스스로 자기의 범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MB가 말한 거 중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정치 보복이니 뭐 과거에 사로잡혀 갖고 나라가 외교와 안보가 어려운데 이 지경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 검찰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MB 수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왜 MB가,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지금 검찰에서 MB 수사를 하거나 MB 소환 요구를 했어요? 전혀 안 했거든요. 그치? 청와대에서 MB가 주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검찰에서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검찰은 MB를 수사한다고 발표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 들어봐. 검찰은 MB를 언제 수사한다? MB를 며칠 날 소환한다. 이런 그 어떤 검찰의 발표도 없는데, 쥐 혼자 제 도둑이 그렇잖아. 청와대에서도 MB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한적 없어. 특히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 MB 수사 한다. 한적 없어. 잘 들어봐. 이게 웃긴 거야. 나를 수사하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던 김관진이나 이런 애들이 범법 행위가 들통이 나갖고 수사를 하는데 왜 지가 나서갖고 정치 보복이니 국론 분열이니 이런 얘기를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청와대나 국정원, 검찰, 그 어디에서도 이명박을 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하거나 이명박을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명박이 혼자, 그러면 이명박이에 대한 지금 뭐 구속해라 이런 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언론과 시민들이 한 거야. 국민들이 얘기한 거야. 결국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뭐 국민의당,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 시민사회에서 나온 목소리였어.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나 검찰이나 국정원은 그 어디에서도 MB를 소환하거나 MB를 수사한다고 아직까지는 발표한 적이 없어. 근데 MB가 도둑이 지배를 줄이는 꼴이 되면서 아니 지한테 검찰이 출두하라는 소리를 했어. 언제까지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어. MB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정치 보복이야? 안 그래? 이 수사가 지한테 향하고 있다고 벌써 자기는 느끼겠지. 스스로가 이 모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지가 스스로가 몸통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단 어디 공식적으로 이명박을 수사하거나 소환한다는 소리가 없었어. 근데 왜 이명박이가 정치보복이라는 소리를 해? 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네가 검찰까지 생중계해 가면서 그거는 정말 정치보복이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느끼잖아. 어? 없던 논두렁 시계까지 내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명박이는 내가 볼 때는 기자회견 타이밍이 아니었어. 그냥 자기를 향하는 화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명박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가 몸통이야. 근데 검찰에서는 아직 나를 소환하거나 조사한다는 소리를 안 해.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지가 나서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이명박이가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이명박이가 굉장히 다급한 거지.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이명박이가 청와대,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은 이명박이가 진짜로 정말 조급하고 다급하다고밖에 느낄 수 없고 이런 이명박이의 발언이 오히려 청와대에게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임종석 실장이 뭐라 그랬냐? 응? 한마디로 기존에 어떤 이명박이를 타겟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줄 논평을 했어. 한줄 논평을 했다는 건 뭐야? 응? 기존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이의 어떤 저런 논평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어떤 해명을 하거나 긴급 기자 어떤 그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임종석 실장이 이명박이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지금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닌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꾼 거다라고 하면서 한줄 논평을 했다는 것은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적폐청산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 검사 흔들어 보고 이 새끼들이 막 지금 했거든. 조중동에서 윤석열 검사 저번에 그 변창훈 검사 자살 사건 이후에 그 투신 사건 이후에 그 조중동에서 윤석열 검사를 엄청 흔들었어. 그 윤석열 검사를 흔들고 그 조중동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이명박이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이명박이의 내 추리로는 이명박이가 왜 굳이 바레인 나가면서 기자회견을 안 해도 되는데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하면 이거는 변창훈 전 검사의 변창훈 검사의 이거는 자살 사건 이후에 어떤 누군가가 죽었고 조중동에서 일제히 지금 적폐청산의 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이때 MB가 한마디 한 거야. 여러분들 타이밍이 딱 맞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변창훈 검사의 죽음 이때다 싶어서 조중동이 지원사격을 했고 문재인 정부 얼마나 더 죽일 것이냐라는 이런 조중동의 기사 그 다음에 걷다가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가 딱그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딱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나 청와대는 이명박이 어제 반응을 이거 적폐들의 큰 그림을 그린 거지. 변창훈 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앞으로 또 여러분들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게이 적폐청산하는 수사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두세 명은 더 죽을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이 죽음이라는 게이 적폐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전부 떠넘겨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그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가 떳떳하면 왜 죽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조사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지가 떳떳하면 왜 죽어요?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기존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임종석 실장의 한줄 논평은 굳이 이명박이의 말을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듯이 1, 2위를 다퉈요. 적폐청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가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명박이의 어떤 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거지. 계속 조중동이 변창훈 검사 사망 이후에 막 얼마나 더 죽일 것인가? 니네가 죽였다? 그럼 오보까지 중앙일보에서 오보까지 일부러 막 생산 뭐 지검 지청장이 문무일 검사를 향해서 니네가 죽였다라는 이런 오보였거든요. 중앙일보가 쓴 오보, 이건 의도적으로 오보였거든. 그런 걸 써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계속 뉘앙스를 풍겼거든. 그래갖고 걷다가 이제 MB까지 나가면서 한마디를 해갖고 결국은 이게 굉장히 큰한 명의 죽음을 이용해서 걔네들은 누구 한명 죽으면 그런 거잘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송영길 의원이 중요한 거 얘기 하나 했어요. MB 자원외교 리베이트 받아 해외 계좌 운용의 단서를 잡았다.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 꼼꼼하신 각하가
1달러짜리 막 1조 원에 막 사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당연히 그 1조 원,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사들이면, 어떤 이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 해외 자원, 이런 것들은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몇천억씩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이거는 발표는 안 했는데, MB 자원 외교 리베이트 받아 해외 계좌 운용한 것 단서를 잡았다라는, 지금 언젠가 또 하나 터지게 있겠죠. 네, 여러분들, 뭐, MB,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아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MB 출국하고 여러분들, 뭐, 출국 반대? 여러분들 목소리만 높이면 되고요. 국민들이 저렇게 MB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신임이 없으면, 망명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저 새끼 안 돌아올 거라고 소리가 나오고, 나참그 장면 보면서, 나 웃겼거든. 아니,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잃었으면, 어떤 강연지,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으면, 강연하러 가는데도 못 나가게 하고, 출국 금지시키라 그러고.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MB? 출국하거나 하거나 말거나 냅둬라 그랬어요 난. 왜냐면 초거 출국해갖고 안 들어오면 지 죄를 시인하는 거야. 그치? 출국해갖고 딴 나라 망명하면 한마디로 이 보수는 괴멸이야. 그렇잖아. MB가 만약에 지 살겠다고 혼자 출국해갖고 망명해버리잖아? 지금 잡혀있는 그 적폐청산에 MB와 관련된 인간들은 전부 다볼 거라고, MB. 난 그래갖고 더큰 그림을 그렸지, 난. 안 돌아오면 보수는 완전 괴멸이야. 응? 응? 그 다음에, 돌아오면 그냥 구속수사 받으면 되고. 그래갖고 나는 굳이 MB가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돌아와요. 그렇잖아. 안 돌아오면 지 죄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죽어나는 거거든, 원래. 여태까지 이명박 모셨던, 그리고 이명박을 뽑았던, 그 새끼? 이명박? 저런 거, 저거 굳이 나는 좀큰 그림으로 그렸어. 이명박 감옥보다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망명하는 게 사실상 더 추격스러운 거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박근혜같이 저렇게 감옥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게 더 시원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이명박이가 사실상 망명 신청하고, 쥐새끼같이, 지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내빼버리면, 여태까지 이명박 개라고 얘기했던, 친이계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은, 이명박이 다 시켰다고 발설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던 보수는 다 죽는 거야, 그건. 응? 그렇잖아. 그래갖고 나는 사실 이명박이 뭐 잡아놓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가둬놓으면 오히려 동정론이 확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나는 한편으로는 이명박 망명 신청을 난좀 바랬어. 뭐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 나라도 못 들어오고 망명 신청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아무리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이 개혁을 하느니 뭐 한다 그래도 완전 나는 오히려 이명박이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저 인간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이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게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나. 아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명박 저 개도둑놈 저 나이 70 먹은 거 저거 집어넣어봐야, 또몇년 살다가, 좀 결국은 나이도 있고 아프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든지 나올 거라고, 내가 볼 땐, 오래 안살 거라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가두고 싶어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뭐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고 아프다 그러면 또 병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큰 그림을 그리면 아예 이명박이가 도망갔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냥 하나 쓰레기 되는 거고 남아있는 이명박을 따랐고 그 이명박의 몸통 새누리당 박근혜뿐만 아니라 저 자유한국당은 다 죽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그뭐잘 다녀오시면 또 검찰 소환해갖고 조사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망명신청하면 나머지 검찰의 수사가 더 편하거든. 이명박이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더 멋있는 게 뭐냐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갖고 다시 잡아오는 거지. 그게 큰 그림이야. 뭐냐면 딴 나라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어. 근데 워낙 범죄 사안이 중대해. 그래서 국제 인터폴과, 인터폴과 공조를 해서 망명 신청하는 새끼를 잡아오는 거야. 그러면 망명에서 아예 지 정치 기반은 국내에서 완전 개폭망됐고, 또 잡아와서, 그렇지. 나는 그게 큰 그림이거든. 그렇잖아. 정치 망명했다고 살길 그랬는데 아주 중대한 사건은 여러분들 그 국제 인터폴과 해갖고 잡으러 갈수 있잖아. 응? 그래갖고 인터폴에서 이명박이를 잡아갖고 국내로 송환을 해갖고 망명한 새끼를 여기서 심판을 해. 그러면 이명박이의 친이계는 이미 다 개박살나 있고 자유한국당 이 대한민국 보수는 이미 괴멸돼 있고. 이게 진짜 큰 그림이거든 난. 그래갖고 난 솔직히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안돼 있어도 그럼 우리 정부가 체결을 맺으면 되는 거고 뭐 이명박이가 망명 뭐 가갖고 뭐 1, 2년 발해인만 있을 거야? 발해인 있으면 인도조약 체결 안돼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갖고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안 그래? 그렇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가 바레인 가갖고, 또 중동 방문할 때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하면 되잖아. 그럼 또 이명박이 안된 나라로 발러? 그러면 국제 인터폴에 공조해갖고 잡으면 되잖아. 그거 난좀이큰 그림을, 응? 큰 그림, 나는 그래갖고 이명박이 솔직히 여러분들 막, 그 목소리는 중요해요. 국민들이 이명박이 출국 금지시켜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확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명박이란 범법자다. 범법자다. 그리고 쟤는 굉장히 진짜로 대통령이지만 곧 감옥 갈 놈이다라는 뉘앙스를 국민들이 목소리 낸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명박이 나가든 들어오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안 들어오면 더 좆되는 거고, 들어오면 검찰 수사받아갖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좀한 발짝 나오고, 입국 금지를 시키자고. 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국민은 받아줄 수가 없다. 어? 진짜 입국 금지 들면 대박이야. 그치? 입국 금지 들면 대박이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밥상 차려놓고, 이명박이 이렇게 쟤 이렇게 쫙 깔아놓고 들어오면 수사해갖고 가두면 되고, 안 들어오면 좆되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또 제가 좀 어제 그 출국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사실 유인촌이가 따라가는 게좀 그랬거든. 뭐 이동관이 유인촌.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이명박과 동행한 두 명이 검찰 수사의 표적이야. 그치. 사실, 셋이 나란히 가야 될 애들끼리 나갔거든. 그래서 더욱더 망명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 이동관이도 여러분들, 이동관이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요. 유인촌은 벌써 고발 당했잖아, 블랙리스트에. 이거 검찰 수사에 다 수사 대상들이거든요. 이동관이는 어떤 혐의로 곧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제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듣고 있겠지만, 이동관이는 MB 정부 때 홍보수석 했잖아. MB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할때 MBC KBS 블랙리스트에 관련돼 있다 그러더라고.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그 이동관이는 관여돼
혐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나는 왜 MB의 바레인 수행 비서로 유인천과 이동관이가 유인천도 망명하나? 나는 오히려 유인천이나 이명박이는 망명 안 해도 유인천이나 오히려 이동관이가 망명을 하나 그 생각을 했어, 솔직히. 이명박이는 상징적이라서 쟤는 망명을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유인촌이나 이동관이가 망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지금 이동관이는 방송장악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동관이가 여러분들, 김제철이 옛날에 여러분들 청와대 불려갖고 조인트 맞았다는 거 얘기 들었죠? 셋다 쇠고랑이야. 옛날 그 얘기 많이 돌았잖아. 김제철 MBC 사장이 청와대 불려가갖고 조인트 맞았다. 그게 뭐냐면, 이동관이랑 직접, 그러니까 김제철을 직접적으로 지휘한 게 이동관이에요. 이동관이랑 김제철이랑 통화 내역이 900차례가 발견됐어요. 이게 왜 지금 이동관이가 수사가 어디서 걸려들었냐면, 공영방송 장악, 방송 장악 음모를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이동관이와 그러면 김제철이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을 거 아니야? 김제철과 이동관이 통화 횟수가 900회야. 거기서 걸린 거야. 그래서 90여 차례. 900이 아니라 90. 그래서 하여튼 이동관이 조만간 90여 차례. 그래서 거기서 아마 걸려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중요한 거 얘기 하나 해줄게요. MB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바른정당 친이계들한테 지금 요분들 9명 지금 탈당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뭉쳤잖아. 지금 MB가 왜더 위기감을 느끼냐면, 지금 점점점 지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뭔가 보호막이 필요하잖아. 근데 MB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늘 지금 싸우는 모습, 한마디로 보수가 분열됐다고 생각하니까 바른정당에 남아있던 MB계들을 전부 복당을 지시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 그래서 어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마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냐면,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직 의원만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 전현직 의원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호 의원이 늘푸른한국당 대표잖아. 늘푸른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여러분들, 아마 안에 합당 절차를 할 거라고, 합당. 지금 꼴에 그래도 정당 하나 갖고 있잖아. 늘푸른한국당. 그 늘푸른한국당이 자유한국당에 합당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왜 그러냐면 늘푸른한국당 여러분들이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전 의원들이 꽤 많이 있잖아. 그래서 합당을 하면 덩치는 커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조혜진 기억나? 친이계 조혜진. 조혜진 전 의원. 이게 8일 11월 8일 날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바른정당 소속인 조혜진 전 의원을 만나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 여권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바로잡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이제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조혜진 이런 애들은 친이계의 핵심 멤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예보로 어떻게 그랬냐면, 뉘앙스를 준 거지.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라 했더니, 8일 날 MB와 조혜진이가 만났는데, 그날 곧바로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내고 한국당에 입당원서를 냈고요. 11월 초에는 여러분들 정병국 알죠? 정병국. 정병국이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였잖아. 정병국 의원을 만나서 적폐청산으로 또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병국 의원이 그 다음날 어떤 언론 브리핑을 하냐면, 바른정당의 탈당은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9명이 탈당한 이후에도 지금 MB가 굉장히 친이계나 지금 MB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든지 하나를 모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MB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명박이가 아무리 잔대가리 굴려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뭐냐? 사실 친이계들이 바른정당에 많이 있고 친이계들이 하면 사실상 비박이잖아. 비박. 이명박이랑 사실 박근혜랑도 상극이었잖아.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상극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른정당의 친이계들이 아무리 지금 자유당에 기어 들어가 봐야 지금 오히려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기어 들어오는 애들이 반갑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MB의 희망대로 지금 친이계와 친박계가 똘똘 뭉쳐서 자기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하면서 막 친이계들 등떠밀어갖고 지금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있거든. 덩치가 커져야 되니까 의석수도 막. 그리고 전 의원들 좀 전전 의원들 뭐 지금 현직이 아니래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애들을 전부 한국당에 직결시키는데 친박에서는 뭐지? 이러고 있어. 왜 뭐지야? 친박은 말 그대로 박근혜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니들 박근혜 탄핵시키고 이제 니네가 모시는 이명박이 구속될 것 같으니까 기어 들어와? 친박의 시선이 한마디로 협조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MB의 희망대로 저렇게 똘똘 뭉쳐갖고 자기의 어떤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냐?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여러분들 이동관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뻔뻔하게 얘기를 잘 했는데 조만간에 이동관이 소환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 중요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오늘 제가 뭐좀 정치적으로 좀어뭐 이런 스토리도 좀 짜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게 저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청산을 성공하려면 진짜 중요한 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어요. 적폐청산 잘하고 있는데 좀 적폐청산이 정치적인 면에서만 적폐청산이 부각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좀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전 어떤 횡포 이런 것도 하나의 적폐를 바로잡고 있는데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명박의 정조준, 국정원의 정조준 너무 모든 이 적폐청산이 정치권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다방면에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에게 지지를 받고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가장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소득의 양극화에 있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조금 더욱더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주면서 가면서 현재의 정치권 적폐청산을 동시에 일으켜야만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언론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적폐청산하면 이명박 잡아들이고 국정원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고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불공정한 거. 한마디로 가진 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계급 사회가 됐다는 거야. 있는 자는 상전이고 없는 자는 무슨 하인 취급하듯이 이런 어떤 소득 구조의 양극화도 어떤 이런 적폐들을 그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경제적인 면이나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많은 적폐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굉장히 홍보할 것도 청와대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왜 그러냐면 이 정치만 계속 적폐청산이 클로즈업 되거나 이슈가 될 경우에는 정말 이게 좀 피로감이 와요. 어느 순간 국민들이
문재인은 뭐 정권 잡고 몇 년째 적폐청산만 해? 1년 내내 적폐청산만 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적인 적폐청산을 굉장히 홍보 쪽에서도 강할 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아유, 저렇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잘한 거거든. 문학에서도 저렇게 썩어 빠졌구나. 아유, 저런 새끼들 늘 저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공사를 딸라 그래도 관공서 공사 하나 못 땄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회 국민들의 가까이 있는 온갖 그런 적폐청산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홍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실상을 봐야지 사람들이 지금은 정치만 적폐청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방위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할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오늘 제가 MB 다급해진 이명박 스스로 범죄 고백한 꼴이다. 그러고 MB를 입국을 저지하자.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저랑 오늘 MB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MB가 국정원 그 대선 개입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 사자방을 집중해야 돼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사자방 타이밍이에요. 이제 왜 사자방 타이밍이냐면 MB가 그 이제 계속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가 반격의 카드를 써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줄게요. MB가 계속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MB의 도덕성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자방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전 대통령에게 너무 이렇게 정치 보복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내가 사자방 딴 데서 개소리야 뭐 사자방 수사라 개소리야 사자방 덮으려고 뭐내 허겄나 씨발 이불도 아니고 뭘 그렇게 뭐 덮느니 할때 지금 사자방 타이밍이 아니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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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이거예요. 이제 사자방을 건드려야 돼요. MB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MB의 혐의점이 정치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증거가 드러나고 있을 때 MB는 왜 수사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되는지는 이제는 사자방의 비리. 많은 사람들이 사자방을 통해서 엄청난 MB 주변이 혜택을 받고 엄청난 불법적인 자금들을 취득했거나 그리고 MB의 차명계좌. 왜 그러냐면 MB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도둑놈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론 우리가 여태까지 참았던 사자방은 이제 터트려야 되는 거야. 4대강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고 각종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을 부채 기업으로 만들었고 이것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해외 자원에 있어서는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갖다 버리고 그 이명박 주변에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누가 봐도 이명박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슨 기획수사가 아닌 이명박이 실질적으로 했던 거잖아. 이제는 사자방 잡을 때예요. 알겠죠? 이미 이명박의 과거 대선 개입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승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쫙 펼쳐져 있잖아. 이제는 MB의 도덕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기만했고 얼마나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까발려야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더 적폐청산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1번 좀 길었죠. 거의 1번만 1시간 했네요. 예, 1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거 할게요. 중요한 거 할게요. 오늘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이제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뭐 탈당을 하든 뭐 하든 유승민이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 MB의 저런 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MB의 어떤 친위계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실상 유승민이가 그러면 어떻게 막한달안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한달 안에 국민의당 그러고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에 어떤 물꼬를 트지 않으면 사실상 유승민도 이제 바른정당의 존폐 위기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 늘 말씀드리지만 유승민은 잃은 게 하나도 없죠. 잘 생각해 봐.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가고 유승민이가 진짜 유승민은 정치적으로 잃은 게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하는데 동조해줘 대구에서만 잠깐 대구에서만 배신당 코스프레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유승민은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철수나 홍준표 이런 애들은 사실 정치 생명 끝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유승민은 실리는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이는 중도 보수 대통합의 논의를 창구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게 언제다? 다음 달 중순까지 그거에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승민도 이제 한달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한달 기간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유승민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먹히는 수가 있던 거 아니면 일단 국민의당과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접근 방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언론에 잘안 비춰져서 그러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뭐 안철수가 연대나 통합하자 그럴 때 언론에서 비춰진 것은 국민의당의 호남파와 동교동계가 반발했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유승민이가 왜 안철수가 잘 들어보세요. 안철수가 지역위원장까지 전부 총사퇴시키고 안철수 그러니까 유승민과 통합에 거의 통합까지 갔다가 갑자기 유승민이가 호남을 버려라. 햇볕 정책을 버려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유승민이가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그렇게 던졌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잖아. 유승민이 입장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막 적극적으로 통합을 막 하려고 할 때, 안철수가 막 금방이라도 통합될 것 같이 막 여론조사 발표하고, 그런데 유승민이가 안 받아들였어. 그게 아니라, 잘 봐요. 유승민이가 어떤,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바른정당 안에서도, 아니, 잘 들어봐요. 바른정당 안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소리가 나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반이 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른정당 안에서 그 당시에 뭐 전부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게 아니었어. 그 당시에 유승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탈당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단순히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철수가 계속 합당하자 그러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안철수랑 계속 뭐 통합의 과정을 간다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도 절대, 여러분들 호남계만 바른정당과 정체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호남 베이스라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체성을 똑같이 할수 있냐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생각할 때, 가만 둘러보니까 우리 당 안에서도 국민의당과 합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유승민과 몇명 빼고는.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거든. 그때는 뭐 계속 그뭐 전당대회 연기해라, 계속 홍준표가
뭐 박근혜 친박 청산한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의원들 넘어올 명분을 주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유승민이 볼 때는 그때 안철수가 통합하자는 거를 유승민이가 덥석 물었을 경우에는 친박도 출당시킨다는 아 저기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시킨다는 차라리 내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다음 재선을 봐야 되는데 얘네 다 지역구가 뭐뭐 뭐 경상 저 경남 경그 TK 이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애들이 호남의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가고 무슨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노리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이가 안철수가 못 받은 걸 던진 거야. 그래서 호남을 버려라. 그 다음에 햇볕장식을 버려라. 정말 안철수가나 국민의당이 그걸 버린다 그랬으면 통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유승민은 영호남 통합에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근데 유승민이는 당연히 당내가 그 당시에 안철수의 그 통합에 어떤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 급물살처럼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안철수도 눈치를 깠는지 사실 안철수가 한발 물러난 거는 호남 중진들의 반발도 있지만 유승민의 입장도 아는 거지. 아, 지금 국민의당만 내부 정리가 안된게 아니라 바른정당 안에서도 굉장히 내부가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고 안철수도 자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 안철수의 행보 봐봐. 먼저 친 거야, 먼저. 유승엽과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래 버리잖아. 그러고 있다가 일단 그 유승민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이제 조만간 또 있으면 통합의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유승민이가 이제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대선 떨어졌던 애들 다 나왔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마디로 패잔뱅들이 적어도 대선 끝나면 한 1, 2년 정도는 잠수 타야 되는데 지금 각 당의 패잔뱅들이 다시 당권을 다 잡았어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칠수,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구도가 됐죠. 안철수도 대선 패배해 갖고 당권 잡았죠. 홍준표도 대선 패배해 갖고 당권 잡았죠. 유승민도 대선 패배해 갖고 당권 맞았죠. 유일하게 대선 후보였던 대선 후보 패배하면서 조용히 당대표 물러준 거는 정의당의 심상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게 여러분들 과연 합쳐질 것이냐? 만약에 얘네들이 쉽게 통합을 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대선 때도 뭐한가 단일화를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응? 얘네가 서로 정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대선 때도 그 강력함 우리가 졸라 씨발 땡큐였지. 응?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서 저렇게 여럿이서 반문연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긴장감을 할수 있었겠지. 갑자기 안철수가 저는 오늘부로 유승민 후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지? 갑자기 홍준표가 저도 뭐 유승민 후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하고 51대 49가 선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것들이 속히 정체성이 안 맞거든, 셋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제 홍준표가 당대표를 잡고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고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잡았다는 건 뭐냐? 또 싸움 날 확률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쵸? 왜? 서로 보수 야당의 통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은 대선을 노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네들이 양보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잖아. 딴 당대표도 아니고 적어도 대선에서도 같이 붙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선 패배자들이 당그 얼굴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또다시 한번 얘네들은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하나는 좀 달라진 게 있지. 그때는 대선 기간이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으니까 얘네들이 좀 싸우는 기미는 보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 구독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반문 맞아요. 얘네들이 딴건 못해도 반문 연대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정치분석을 할때 바른정당도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도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끝난 건 내부적으로 끝난 거는 국민의당이에요. 왜? 바른정당은 사실 여러분들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정당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새누리당에서 그냥 자기 의원직 갖고 나와갖고 사실 어디가 얘네들을 지역 기반인지도 몰라요. 그냥 TK 지역이 자기네들 지역 기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TK 지역 가면 박근혜 탄핵에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 있어갖고 그때 그래갖고 바른정당이 20, 30대의 수도권의 젊은 층을 공략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내가 또 웃긴 얘기해 줄게요.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유승민이가 지난 대선 때 어디에 공략했어? 수도권과 20, 30대. 그치? 수도권과 20, 30대를 집중 공략했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의 20, 30대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안보가 통해요. 김정은은 정말 악의 축이고, 김일성, 김정은은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20대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의 20대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의 20대와 다르게 김정은이라는 어떤 이 핵무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되게 반감이 커요. 반감이 큰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수도권 공략할 때 그래도 먹힌 게 뭐냐? 젊은 층을 공략할 게 먹혔던 게 뭐냐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98년도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고 자기가 20대 때 보니까 김정은이라는 젊은 놈한테 정권이 이양돼 갖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20대한테는 유승민의 안보가 통했어요. 유승민한테 통한다니까. 왜? 안보는 보수가 안보는 적임자다라는 게 20대한테는 그래도 통해요. 유승민 같이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애들한테.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승민의 안보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통했었어요. 왜? 20대에서 30대 초반은 몰랐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잘 봐요. 유승민이가 경제 쪽에서 갑자기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를 했어, 이번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증세라는 얘기를 꺼내요. 증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라는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 있는 애들이 더 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래갖고, 복지에다 투자하겠다는 이건 거의 진보적인 발상의 경제 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게 20대나 30대 초반에 왜 통했을까? 왜 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봐. 유승민이가 안보도 20대들한테 어느 정도 먹혔고 특히 20대들이 좋았는 게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많이 내는 세금을 가져야만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지 청년들이 돌아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20대, 30대들이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세금 증세를 통해서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40대, 50대거든. 20, 30대는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금 내요?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금과는 무관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좌클릭을 했던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지난 대선의 전략이 그거였던 거야. 경제는 좌클릭, 그래서 젊은 층에게 마음을 좀 잡고, 유승민의 보수관을 굳이 얘기하면서, 그게 통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복지 중부나, 그 중복지 중부담에서도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돈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20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잖아. 20대, 30대에서는, 이게 먹혔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유승민이가, 그러니까 30대에서나 40대들도, 야, 유승민이가 경제관은 굉장히 좌클릭돼 있구나. 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선거 전략이었던 거야. 지금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20대 자녀분들 지금 데리고 있는 분들이, 응? 그러니까 모두 세금을 다 내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내? 실질적으로 20대 애들 학생 아니면 취업을 못 해갖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림님,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 20대들이 알바하고 그러는데 무슨 세금 낼 돈이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세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중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는 먹혔던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요번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청년, 노동자 차별을 시정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노력하겠다. 이런 노동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유승민 올해 못 간다고 봐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히 2012년도만 해도 불과 5년 전에 안철수는요, 젊은 세대의 희망이었어요. 멘토이자.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안철수 신드롬 나왔을 때 혹하지 않았어요? 진짜라니까. 안철수는 20대, 30대들한테 우상이었고, 안철수 연구소, 와, 저 사람 진짜 막, 서울대 나오고 의대 출신, 의사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갖고, 그것도 저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사람이랑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그러고, 토크 콘서트 하고, 막,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소탈한 행보를 하고, 막, 정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우상이었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20대, 30대들에게는 꼭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 사람을 나의 멘토로,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냐. 또 20, 30대 부모를 두고 있는 50, 60대 부모들도 안철수를 좋아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안철수가 거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었어. 근데 지금의 안철수 어떻게 돼? 여태까지 48%, 막 58%까지 나왔었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막 여론조사 3명을 돌리면 안철수가 거의 반은 1등했었어. 근데 안철수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선에 들어가면 안철수가 뒷심이 딸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지금 안철수 어떻게 돼 있어? 결국 과거 5년 전만 해도 20대의 우상이다 멘토였던 애가 이번 대선에서 내가 지지율을 봤더니 20대에서 17.9% 얻으셨고 30대에서 18% 오셨었어요. 거의 40%가 날라갔어.
그렇잖아. 이번 19대 대선에서 그 20대의 우상이었던 안철수 선생님께서 18% 얻었어, 18%. 그건 뭐야? 유승민도 어설픈 안보감과 어설픈 좌클릭은 유승민도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유승민에게 오늘 결론은 유승민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밖에 없다. 다음 달 중순까지 보수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승민은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도 마음은 편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좀 지금 다음 달 12월 6일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홍준표가 김성태랑 뭐 그런 모종의 어떤 딜도 있다. 김무성계의 김성태를 원내대표로 앉혀갖고 친박을 견제할 것이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그 모종의 딜이 결국은 김무성계 의원들을 자유한국당 복당시키는데 뭔가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 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유기준, 누군지 아시죠? 친박 유기준, 그다음에 홍문종, 그다음에 나국상,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친박. 친박에서는 유기준, 홍문종 두 명이 여러분들 원내대표에 도전할 거고, 나경원은 친이계야 사실. 나경원은 친이계고, 조경태는 얘는 좀 근본이 없잖아. 저기 얘는 당적은 사실 민주당에 가까웠던 애인데 몸은 민주당에 있고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결국은 당적으로 옮겨갖고 사실 계파가 없어요. 조경태는. 그래서 얘는 사실 참가의 의의를 두는 거고, 3선에 김무성계로 뽑히는 김성태, 그리고 김광림은 친홍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예상을 해드리면, 다음 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여러분들 빅매치예요, 빅매치. 일종의 김무성계와 저기 홍준표계가 선거 연대를 할 거예요. 왜? 또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 결국 김무성뿐만 아니라 홍준표도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그 친홍계, 친김무성계, 친박계로 3파전이 예상되는데, 친박계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김무성과 저기 홍준표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서청원, 최경원 친박 청산을 외쳤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원내대표를 친박이 다시 잡게 되면 지가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잖아. 자기는 국회의원직도 아니니까 힘없는 지금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과 원내대표 때는 모종의 어떤 동맹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안철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좀 해드리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또다시 예산 예결이나 이런 예산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호남 홀대론을 또 끄집어냈지. 호남홀대론을 끄집어내니까 호남계에서 일제히 반발을 했어요. 왜 반발했냐?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호남, 이거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 호남에 가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7에서 98%가 나온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몇 퍼센트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 응답자가 잘못 눌러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는 0%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 안철수 네가
호남에서 97%, 8%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왜 계속 반문 연대로 갈라 그러냐?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야. 아니, 호남에서 97% 80%면 나머지 3%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모르고 잘못 누른 사람들이라는 거야. 나머지 2%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SOC, 그러니까 SOC 호남 홀대론을 꺼내는 것은 오히려 호남에서 역작용이 나온다는 거지. 더 이상.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97, 98그 프로의 국민 호남 민심이 굳이 안철수가 이렇게 저희 호남을 홀대했습니다. 예산도 마구 깎았습니다. 제가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이거 안 통한다는 거야, 이제. 그런데 계속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97%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데 걷다가 반문 노선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당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는 거지. 어?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호남 동교동계나 호남파들이 볼 때는 깝깝하지. 아니 97% 98% 나오고 있을 때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적폐청산을 좀 돕는 그 모습만 좀 보여줘도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굳이 바른정당 뭐 이렇게 그 연대를 하겠다 그러고 아침만 되면 그냥 그 계속 무슨 발언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까니까 한마디로 안철수가 생각하는 것은 반문연대의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꿈꾸는 것은 반문연대의 확장이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어떤 조짐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각 지역위원장 다 사퇴시킨 건 알고 있죠. 다 사퇴는 안 했더라도 사퇴시키라고 하라고 명령이 갔죠.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발점이 국민의당 붕괴가 시작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당 당원 200명이 이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당 양산시갑 지역위원회 당원 200여 명이 중앙당의 정치 형태를 비판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내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로 지역구가 완전 붕괴된 그 지역에서 당원 200명이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국민의당에서 당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어딜 갈 거야? 아무래도 민주당 갈 확률이 제일 많잖아.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아셔야 될 게, 바른정당도 사실상 거의 제가 보면 끝났다고 보는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몇명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응. 의원 몇명 넘어갔어요? 의원 몇명 넘어갔어? 9명? 그 9명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커 보여요? 적어 보여요? 그 9명이 넘어가면 몇천 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 설명 하나 해줄게요. 국회의원 9명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시의원, 구의원들은 다 넘어가요. 이건 절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9명 밑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당원, 그 지역구 당원, 그 9명 중에 또 시의원, 그래서 시의원들 막 몇백 단위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되게 막강한 거예요. 시의원, 구의원, 막 국회의원 하나에 딸린 뭐 열댓 명이 한 방에 움직이고 또 거기 그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 그래서 결국은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9명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구 자체가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국회의원 9명이 넘어갔다 해갖고 뭐 지역구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매번 그 지역구 관리를 사실 구의원, 시의원들이 하잖아.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들이 사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잖아. 응? 모종이. 공천을 사실상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사실 공천권을 정식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행사하잖아. 지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거기서 시의원, 구의원 다그 어떤 그 후보들을 정하고 막 하잖아. 그때 지역위원장이 뭐야?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들이 맡잖아. 그래서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말이 9명이 이탈했지만 자유한국당에 엄청난 인원들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당이 벌써부터 붕괴 조짐이 일어나는 게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도 총사퇴하라 그러니까 야, 그러지 않아도 나가고 싶었어. 그러면서 200명이 9일날 200명 나왔대요, 벌써부터. 그래서 근데 이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 중에서 왜그 국민의당을 이탈했냐? 지금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보배기조군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안철수가 꼼수를 썼어.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면 안철수의 어설픈 꼼수야. 안철수가 어떤 어설픈 꼼수를 썼냐면요. 갑자기 국민의당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후보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오픈 프라이머리랑 결선 투표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행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꼼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예요? 경선 후보 자체를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선 후보를 당에서 접수를 해갖고 당에서 후보 접수를 한 다음에 붙였잖아. 근데 이 내년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갖고 어느 지역에 뭐 광역단체장은 누구 그래갖고 어떤 당원과 국민들이 국민의당의 어느 지역구는 누가 좋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참여도를 막 높이려고 흥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경선 후보를 예비 참가자들을 국민이 뽑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와 두 번째 뭐냐? 결선 투표제야. 보면요. 여러분들 왜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안철수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 내년 지방선거와 결선 투표제 선거를 왜 받아들였을까? 왜 지금 밀까? 그걸 봐야 돼. 왜 안철수가 갑자기 내년 지방선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왜 도입하려고 하나? 응? 왜 그럴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여러분들도 졸아요? 호남파 와해 시키려고? 이게 여러분들 저거예요. 당 한마디로 국민들이 지금 볼때 국민의당은 호남파와 안철수계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에 있는 내용을 사실 눈돌리기야. 눈돌리기를 해갖고 우리 당은 잘 돌아가고 내년 지방선거도 광역단체장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할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누가 되든지 후보를 내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는 왜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밀어붙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건 뭐야? 일종의 개헌이에요. 그렇죠?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안철수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온 것은 당내 내용을 수습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흥행을 좀 꾀하자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안철수가 이거를 들고 나온 건 뭐냐? 바른정당과 연대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들고 나온 거야. 누가 봐도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이 정책 연대의 가장 공통사항이 뭐냐면 이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선거제도 개편 방향성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공유하겠다는 의지예요. 한마디로 국민의당의 호남파 그리고 비안계가 아무리 바른정당과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일단 어설픈 꼼수를 써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까지 지금 안철수가 저렇게 바른정당과의 합당, 통합 이런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안철수의 좀 미래가 보여요. 안철수의 그 미래가 뭐가 보이냐면요. 조만간에 안철수도 제가 볼 때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그들만의 당대표가 돼서 내가 볼 때는 오늘날 그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보면서 그냥 지네끼리 노는 것 같지 않아? 사람 몇명 모아놓고 너 당대표하고 나 최고위원하고 그냥 지네끼리 나눠먹고 난이 모습이 머지않아 국민의당의 안철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얘기해 줄게요. 본격적인 정계 개편은 지금 돌아가는, 물론 굉장히 변수가 많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대승했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대패했을 경우, 그거에 따라서 정계 개편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대승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깨갱되고 바른정당이나 이런 쪽이 신당 창당에 버금가는 또 개혁을 추진할 테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계가 이쪽에 합칠 수도 있겠고.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국민의당의 호남파나 동교동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기를 원할까요? 대패하기를 원할까요? 대승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승리를 하기를 원할까요? 그게 맞겠다. 대패할 수는 없으니까. 대승? 내가 볼 때는 국민의당 동교동계와 호남계는 민주당이 대승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대승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예상외로 부진해야만, 국민의당의 동교동계와 호남파들이 니네 힘으로 안 되지 하면서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대승할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잖아요. 그렇잖아. 오히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큰 승리를 못해야만 어떤 외곽 세력들이 돌아오고 지네가 어깨 쫙, 야, 니네끼리 안 되지? 그러면서 무혈 입성을 할수 있는데, 대승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 분위기 좋고 지방선거도 완승했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손 내밀 일이 없겠죠. 그래서 호남파나 동교동계는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뭐야? 아, 3번이 길구나. 3번은, 2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여러분들 또뭐 말씀드려야 되지? 아, 이따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할때 중요한 정치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계 개편 시나리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노래 한 곡만 듣고 3번 갈게요.
첫째,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성공을 거두는 까닭. 그리고 전병원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석삼조다. 그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무난히 마쳤죠. 안보라는 어떤 실리를 챙기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인 측면을 외교를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서 VIP 외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한 걸 VIP 외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의 V자, 인도네시아의 I자, 필리핀의 P자로 해갖고 VIP 외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 외교죠. 그 외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또 요번에 APEC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여러분들 한중 정상회담은 제가 올해 안에 열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아무도 그때 사드 뭐 보복이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물밑으로 지금 강경화 장관이랑 우리나라 외교 라인이 중국과의 지금 굉장히 진전된 그 외교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올해 안에 한중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날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중 정상회담의 큰 의미는 뭐가 있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이것들이 비판을 하는데 사실 한중 관계를 망쳐놓은 게 문재인 정부야? 사드 보복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 대행 때 시작된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중국의 보복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 같이 계속 그런 물타기를 하거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망쳐놓은 대중국 외교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도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중 정상에서 한중 관계를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겠다는 큰 어떤 합의도 여러분들 만들어냈고. 그러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에 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핵심은 뭐냐.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제적, 외교적 압박, 그 다음에 핵, 핵이라는 그 무리수보다는 핵 동결 후 어떤 만약에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 차원의 어떤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대북 관계의 기조는 변함이 없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사령부의 어떤 한미 동맹의 강화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을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건 전시작전권 회수 이후에 자주국방으로 가는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고물무기 이런 거 사오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의 핵잠수함 추진이나 정찰기 이런 최첨단 장비들을 우리가 미국에게 어떤 도입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건 뭐냐? 사드 배치에 추가적인 배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 기조예요. 그다음 대일 관계는 어때요? 대일 관계. 한미일 군사 동맹은 불가하다. 이거 천명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MD 방어 체제에 편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변 중국이나 러시아 어떤 이런 주변 4강 외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잡으려는 대일 대미 관계를 펼치고 있고, 대중 관계는 어때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라보면 어떤 박근혜가 망쳐놓은 어떤 한중 관계를 조속한 회복 그리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있어서 서로 이견은 있지만, 왜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당연히 어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를 서로가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고 서로의 이견을 서로 존중을 하고, 북한의 핵 동결에 중국의 어떤 그 입장, 그러니까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대중 관계를 펼치고 있고요. 러시아 관계는 어때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좀 특별해요. 뭐냐? 남북 문제를 떠나서 경제 외교의 협력에 강화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의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강한 반발을 했지, 러시아도 어느 정도 반발을 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계 관계와 별도로 대러시아와의 어떤 그 외교를 보면 경제 외교로 힘을 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순방한 아세안과의 어떤 외교를, 이게 중요해. 아시아의 어떤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변 4대 강국에 휘말려갖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가 왜 찾아오는 거야? 우리가 경제 무역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죠, 지금.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경제 보복이 들어오는, 그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대한민국이고, 이런 문재인 정부가 아시안에 대해서 경제적 외교를 확장해 나간다는 건 뭐죠? 기존의 4대 강국과의 경제 외교, 어떤 4강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대부분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에 맞춰서 외교,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대부분 주로 풀어왔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굉장히 내가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소비의 어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가 거의 뭐 18억, 20억 가까이 뭐 이런 데는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될 정도로 엄청난 중국의 인구가, 결국은 그게 소비 시장이거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언젠가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그리고 경제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4강 외교를 탈피해서 동남아, 인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여러분들 중국 못지않게 세계에서 아마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 15억 될 거예요. 거기도 한 12, 3억? 몇년 전에 12, 3억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소비 시장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인도나 이런 나라들 자원도 풍부하고, 이 동남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아시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인도 맞죠, 2위. 그러면 인도라는 나라는 중국의 버금가는 잠재적 소비 시장을 선점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4대 북방 외교나 4대 강국들과의 경제 외교, 어떤 이런 외교에서 벗어나려는, 이 외교가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아셈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막 아세아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투자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셈 회의 말고, 아이펙 회의 말고도 단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정상회담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미 그리고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한마디로 중국이 진짜 우리한테 맘만 먹어갖고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우리 진짜 휘청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중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은 무역의 다변화를 통해서 국제 정치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탄탄한 경제 규모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왜이 아시안 정책이 왜 중요하냐? 값싼 노동력. 그렇죠. 우리나라 공장들이 진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한중 관계의 의존도를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이 아시아를 방문했던 박근혜 허건날 뭐뭐뭐 중동 가 갖고는 뭐 이거 뭐 이상한 거 뒤집어쓰고, 어디 가 갖고는 뭐 인도 가 갖고는 여기 뭐 빨간 점 찍고, 이렇게 해도 별 성과가 없어. 그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들 해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반했던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은요, 똑같아요. 솔직함, 진정성.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저렇게 순한 양이 돼갖고 돌아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솔직함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저렇게 사드 배치를 하면 다시는 대한민국과 국교 단절까지 생각한다는 중국을, 저렇게 국교 정상화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정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외국 정상들이 봐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유한 것 같아, 유유하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도 일본에겐 단호해요. 일본에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거줘요. 한미일 군사동맹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이거 외교적으로 여러분들 메시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다른 중국과 미국, 어떤 일본도 강대국이에요. 일본도 엄청난 경제,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진짜 그런 강대국인데, 일본에게는 딱 선을 거주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남방 정책을 통해서 무역의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끔 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어떤 사드에 그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무역 보복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렇게 사드 문제를 봉인하고 덮고 가는 그 이유도 딴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솔직함이 어떤 외교적으로 통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공법, 편법을 쓰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의 입장을,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중국 시진핑에게도 설명을 하고, 어떤 미국에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해를 구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만약에 미국 트럼프에게는 이 사드 배치는 정말로 미국이나 어떤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를 감수를 하면 너무나 그 고통은 크고, 한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다.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사드 배치 추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게 강요하지 말라라.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에게서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도발이 나날이 갈수록 도발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불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드 배치를 하게 됐다. 절대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 진정성과 이런 것들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꼼수 부리지 않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무조건 우리의 어떤 외교가 맞다 그런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다양한 루트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미국과의 어떤 남부 한반도에 있어서는 절대 전쟁은 미국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4대 외교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트럼프가 계속 북한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할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들으라고 얘기한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솔직히 과감 없이 얘기하고 트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어차피 한 전작권 회수를 하면 자주국방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그래 미국의 무기 그럼 최첨 이왕 주는 거 최첨단 무기를 팔아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에 배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정찰기 같은 것들을 팔아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줄건 주고 받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외교팀들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라인이 정말 잘하고 있고 외교라인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미 한중 외교만 그치지 않고 이 신남방 외교 그리고 유럽까지 다양한 외교력을 지금 한마디로 4강 외교에 편중되지 않고 어떤 그 시장도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무역 루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4대강 외교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에서 많이 휩쓸리지 않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외교의 정말 성과는 저는 솔직함에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하나 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하나만 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DMZ 갈라 그랬었지. 트럼프가 DMZ를 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7일 11월 7일 트럼프가 와갖고 그날 저녁에 한 단독 정상회담을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했다 여기까지 제안했다까지 이루어졌잖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해서 트럼프가 흔쾌히 받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그때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날 아침, 그때 8일날은 트럼프가 국회 연설이 11시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때 8일 오전 7시 1분에 오전 7시 1분 정각에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청와대 가면 여러분들 헬기장이 있어요. 청와대에 가면 헬기장이 있어. 청와대에서 7시 1분에 헬기가 떴어. 떠갖고 가다 보니까 기상이 안 좋아갖고 파주 근처 육군 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 헬기가 비상 착륙을 해요. 착륙을 해서 그때 이제 도로로 가려고 도로로 가려고 타파진 분석에도 재밌어요 뭐가 도로로 가려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 방탄차랑 그게 올 동안 그걸 기다렸어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육로로 이동하려고 지금 그 헬기에서 내려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용산 기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DMZ로 출발하십니다라고 얘기가 온 거야.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트럼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상이 안 좋아갖고 내려갖고 도보로 이동하려고 차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용산에서 떴다는 거야. 용산에서 떠갖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 기상이 나빠갖고 트럼프가 오다가 일산 정도에서 헬기를 돌려요. 일산에서 헬기를 돌려서 다시 용산 공군기지로 가요.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나와 있던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기후가 나빠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들은 브리핑을 해줘요. 근데 트럼프가 참 기특한 게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왕 간거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나 군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때 8시 16분경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방에 있었고 다시 호텔로 복귀를 했잖아. 트럼프가 호텔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트럼프의 참모들은 계속 호텔로 들어가자고 그냥 대통령이 기상이 나빠서 못 가니까 호텔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10분만 더 기다릴까? 기상이 좋아질 거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야.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10분만 더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DMZ 방문을 포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바로 트럼프가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트럼프가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병원 정무수석 얘기하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유. 전병원 정무수석은 지금 검찰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거예요. 왜 이게 검찰에서도 굉장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한다는 것은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단서를 잡은 거예요. 단서를 잡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좀잘 보셔야 돼요. 어떤 혐의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전병원 정무수석이 여러분들, 롯데 홈쇼핑이, 이건,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불법은 없어요. 롯데 홈쇼핑이 3억 원을 후원할 때, 어디다가 후원했냐면, 이 전병원 전 의원이, e스포츠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e스포츠의 어떤 관계되는 회장 그 단체 e스포츠 협회에다가 롯데홈쇼핑이 3억 원을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걷다가 이제 19대 국회의회에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바로 롯데홈쇼핑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래서 롯데가 3억 원을 후원한 것은 어떤 문제는 없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검찰은 이 3억 원의 후원금이 사실상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위해서 한마디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협회에 돈을 건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e스포츠 협회에다가 돈을 건넸는데 왜 전병원 정무수석이 관련돼 있냐? 결국은 한국 e스포츠 협회를 사용해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그 e스포츠를 이용해서 뇌물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까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회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해서 검찰은 이거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롯데홈쇼핑은 명목상으로는 합법적인 기부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보좌관들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상품권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돈이 보좌관들이 상품권을 받았고 자기네들이 다 썼을까? 그러진 못하거든. 응? 자기네들이 다 쓰진 못하거든. 그래서 분명히 검찰은 이 상품권이나 이런 어떤 비서관들을 거쳐서 전병원 수석에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게이 사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뭐 조중동이 난리치겠네, 이거 걱정하지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전병원이가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문재인 정부에게 나쁠 게 없어요. 그치? 잘 생각해봐. 전병원이 날아가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인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성역 없이, 한마디로 오히려 성역 없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역시 문재인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여태까지 과거 어느 정부가, 문재인 정부 1년도 안된 가장 힘센 정부에 그것도 정무수석을 누가 건드려? 그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병원 전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 만약에 어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먹었잖아. 그치? 응? 근데 전병원 이 사건은 2015년에 있던 사건이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 발각된 거기라서, 한마디로 두 번째 효과는 뭐냐? 그렇잖아. 응? 그걸 얘기해 줄게.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검찰의 시선에 들어왔냐? 우연히 걸렸어요. 우연히 블랙리스트 뒤지다가, 우연히 딴 적폐 수사하다가 이게 포착이 됐던 거야. 여명숙 발언은 나중에 나온 거고, 이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뒤지다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대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고, 이상한 게 포착이 돼갖고, 이미 검찰은, 이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검찰은 딴 수사하다가 이게 엉겹결에 걸렸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조폭 수사를 했든지, 딴 수사하다가 이게 걸려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적폐청산할 때, 과거 정권의 보복이 아닌 뉘앙스가 나오지.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 있는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전병원을 날리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단호함이 보일 수 있고, 두 번째 뭐야? 앞으로 혹시나 모를 대형 사건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은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주변에서 또 권력을 잡았다고 해갖고 자칫 이상한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군기 잡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무리 국정 초반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이건 행정관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기 잡는, 만약에 이 사건 이후에도, 한마디로 딴 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아, 씨발, 우리가 정권 잡아들이고 잘못하면 좆되는구나. 한마디로 내부 청와대 군기 잡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큰 사건의 예방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즉 문재인 정부로서는 전 수석의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오히려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그냥 단순히 전병원을 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어도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든.
아니, 언론에서 다르든가, 언론에서 전병헌 아무리 까도, 언론에서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 전병헌 비리가 막 드러났어. 문재인? 단호하게? 경질해버려. 검찰?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와, 문재인 독하다. 안 그래? 언론에서 전병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수석 전병헌이 2015년 뭐 관계된 과거에 이런 잘못이 드러나면 단호한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균형 있는 적폐 청산을 하는 거잖아. 균형 있는 적폐 청산을 하는 걸로 오히려 언론들이 부각 뭐 정치 보복이라며 현 정권의 실세들을 날리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야. 조중동이나 자한당이 입 다물고 있는 건 뭐야? 뭐 벌써 문재인 정부의 게이트가 터졌냐 뭐 이렇게 한마디 수는 할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면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지금, 일단 3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폭발적 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뜨거운 참여 열기 덕분에 앓는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9월 19일 날 개설을 했는데 청와대는 3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이게 백악관 좀 비슷하게 한 거거든.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드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9월 25일 현행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 국민청원 이후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가 두 번째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7일에는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해 했던 성폭행범 조두순의 교도소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 40만 명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게시판 오픈 2개월도 안 돼서 세 건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100만 명으로 늘리던가 해야지 금방 조건을 채워서 곤욕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문팬들이 한번 문자 한번 싹 돌리면 금방 20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허건날 뭐 하나 올라가면 계속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100만 명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청와대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여러분들 감사원장 후보자를 막판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장이었던 여러분들 황창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날 돌아오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귀국을 하면 조만간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론되는 감사원장 후보자는 김병철 전 감사위원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12기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15기 등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세명 중에서,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12기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회 동의로 아마 표대결도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청문보고서가 필수일 거야, 아마.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기소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일각에선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분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서울 홍대 입구에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열었는데 탁 행정관은 이 행사에서 문 후보 육성을 틀어 여러분들 아까 그 아는 내용이고 검찰이 탁 행정관을 기소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 검찰 주변에서는 전 정권, 전전 정권만 겨냥한 과도한 적폐수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 사정수사를 할때 여야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간의 불문율이 이번에도 지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장영달 전 의원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재밌으기만 한 거. 바른정당의 탈당파. 자유한국당에서는 계륵.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한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업적으로 인정하더라도 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합류가 결코 달갑지 않은 내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내 과거 4.13 공천 당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 도장을 갖고 튀어라 사건으로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아보지 못한 받아보지 못하고 좌절했던 친박계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아는 이재만 동구청장이었던.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친박계 또한 이들 바른정당 의원들을 곱게 맞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이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본다면 지원 세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륵 신세가 될수 있다는 게 바른정당 탈당파를 지켜보는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 역시 일단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는 만큼 굳이 갈등 구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전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는 이주영, 윤영석, 박완수, 윤한홍 의원과 김학송, 김태호, 안홍준,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도지사 출마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윤한홍 의원을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후보로 밀려고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한홍을 홍준표가 밀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현재 경남도 정치권에선 윤 의원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 등을 종합해 볼 때는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나설 경우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이에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태호 전 의원을 도지사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김전 의원은 도지사 6년, 국회의원 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유당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호 전 의원은 대선 끝난 뒤 중국으로 유학, 연말쯤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태호 전 의원이 본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 등당 지도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다른 여러분들 요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게 이게 정치권 건데 요거 잘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좀 정치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상황들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정계 개편 복잡한 해쳐 모여 기류로 흐르고 있다. 실리를 택한 김무성 의원 외 9인이 바른정당을 떠나면서 남은 11명의 의원들은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으로 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을 제대로 이끌기에는 현실 정치에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종 연횡이니 정계 개편이니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바른정당이 탄생했을 때부터 짐작됐던 시나리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합종 연횡의 정계 개편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해쳐 모여가 배반의 정치가 되느냐 하여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이 섣부른 움직임은 자칫 조직 자체가 붕괴가 될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 각당 모두 아주 치밀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야권발로 시작된 연쇄 정계 개편론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관전한 후각 3당이 움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중 패자의 경우 대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반면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 호남 세력과 안철수 현 대표가 계파로 갈라져 분당이 예측이 됩니다. 박전 대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호재라고 할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 민주당이 어려울 때 무혈 입성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경우의 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치권에서는 보는 시각도 당내 호남 세력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에 박지원 전 대표도 모르긴 해도 가세 쪽으로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결국 유승민 의원처럼 홀로 남는 안철수 당으로 쪼개지는 시나리오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당이 분당돼 호남 세력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면 국내 정치는 그야말로 여야가 둘로 갈라지는 일대 합종 연횡이 예고됩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홍준표, 안철수, 박지원, 유승민, 빅4의 계파 간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고요.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는 국민의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고 국민의당 호남 세력과 안철수 계파 간 갈등은 또다시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이른바 짝짓기에 물고 물리는 일대 대통합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정치 의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힘들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녹화할게요. 예. 네.